네가 뭘 다니냐. 애들 괴롭히게 생겼는데. 당연히 괴롭힌 적이 없거든요. 너가 누굴 도와? 너가 누굴 도울 수 있어? 다 이런 말투. 진짜? 그런 게 좀. 너 안 들을 것 같은데? 저는 되게 잘 어울린다. 약간 멋있다.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해주는 거예요. 군대인 줄 알았어? 에? 왜? 여자가 더 많지. 아니야. A반만 보면 여자가 좀 많은 것 같고 B반에는 남자가 좀 더 많은 것 같아. 내가 여자밖에 안 보였지. 아니 이게, 아니, 이게 우리 50대 50? 사회가 일단 좋죠. 왜냐면은 옛날에는 정신병 같은 게 좀 사회적 낙인? 이렇게 찍힌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정신병원도 좀 자유롭게 좀 많이 다니는 분위기고 또 거기다가 AI가 요즘 또 유행이잖아요. 근데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거는 AI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많이 좋을 것 같아요, 전망도. 이제 요즘 또 고령화 시대니까 요양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제 사회복지사면 하면은 요양사도 할 수 있고 많은 분야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 점에서 전망이 좋다고 합니다. 사랑은? 사랑으로! 사회복지학부 파이팅! 파이팅!